그래서 그것은 겨울에 5시에는 어두워집니다.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세 가지 중에서 뭐? 이 1, 2, 3 중에 뭔지는 누가 다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다 찾아보니까 뭐예요? 그것은 어둡다라는 표현. 일단 세 번째 녀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어둡다라는 건세 번째 양념씨 들어가야 되는 표현인, 양념씨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네, 안 된다.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제 또 얘기할까요? 미동사 예절하다시. 그럼 그것은 어둡습니다라는 표현은? 1번이야, 2번이야, 빨리. 1번, 그래서 그것은 어둡다. 이게 되게 다크 어두우니까.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되게 다크하는데. 다크 어두운 어떤 식으로 비동사 it이랑 어울리면 it is dark. 그 다음에 계속해서 F5. 그렇지.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잘했네요. 뭐라고요?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은 그 하늘 대신 왔고요. F5은 5시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웬 예, 겨울에 하늘은 언제 어두워집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래서 웬 그렇지 is the B가 왜 나옵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갔을 뿐인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When? When is the sky dark? 오케이, 그게 겨울에 하늘이 언제 어두워지냐고 물으면 뭐예요? 뭐라고요? 너는이 아니고 하늘은 언제 겨울에 어두워집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랬더니 그렇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보고 답하기 할때 했습니다.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다음 페어. 우리는 피곤해요. 일단 막 줄여 쓰지 않는 거 해도 되고요. 오케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We are tired. We're tired. 우리는 피가 나지 않다. We aren't tired. 우리가 피곤한가? Are we tired? 그렇죠. 잘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래다. 이거 tired의 뜻이 네, 피곤하니까 이래다 듣고 싶어. 너희들은 어떻니?라고 묻겠죠.
유 아닌가요? 유. 서버 같은 식으로 문제가 있어. 너희들은 어떤 니가 뭐라고요? How are you? 우리는 피곤해요. We are tired. We are tired. 서버와 통신이 잘 안 되는데? 동사 2를 그리고 시험 시작을 했는데? 그 로켓은 달러 갑니다 라는 표현, 세 가지 표현 중에 뭐죠? 하나씩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로켓 goes to the moon. 더 로켓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로켓은 달러 갑니다가 뭐라고요? The rocket goes to the moon. 이렇게 goes to the moon. 오케이. 그러면 to the moon이 달러란 뜻이니까 그럼 일단 문장 세트 연습하고 있어.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Does the rocket go to the moon? 오케이. 달러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Where does the rocket go? 로켓 어디로 가니? 로켓 어디로 가니? Where does the rocket go? Where does the rocket go? 무슨 달러 갑니다. 제대로 대답해요. 예. 그냥 It goes to the moon. 그렇지. It goes to the moon. 그것은 달로 가지 않습니다. It doesn't go to the moon. 그렇지. It doesn't go to the moon. 오케이. 짱. 계속해서 그것은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라는 표현. 이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 그래서 표현해보면 They are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 어느 거? 비동사야? 비동사 써야 될 표현입니까? 아, 이건 나. 양념씨요. 양념씨야? 네. 그래서 그렇죠. 뭐라고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네, 그래서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에요? in the winter가 남쪽으로란 뜻이야? 희한하다. 난 winter가 겨울이 잘 하던데. In the winter가 겨울에.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요? 언제랑 짝을 이루죠? 오케이. 얘는 어디서 왔더라?
그래서 이래서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When? When?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Okay.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We are not happy. 우리는 행복합니다. We are happy. 우리가 행복한가? Are we happy? Are we happy? Okay. We are not happy. 그 다음에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1, 2, 3 중에서 뭡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는 누가다. 누가? 너는 뭐한다?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는 표현이 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냐고요? 하나씩요.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빨리빨리 대답 좀 하세요. 자, 그래서 너는 왜 날 좋아하니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Why? Do you like me? 그렇죠. Why do you like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됐습니까? 오케이.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속도 뭐 멍 때리고 이런 거 좀 줄여주세요. 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민철.